음료수가 쏟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빛을 따라서 음료수가 쏟아집니다. 사실 이건 기압차를 이용해 만든 간단한 마술입니다. 제가 다른 마술도 몇 가지 준비했는데요. 문과대 이과 멤버들한테 보여주고 그대로 따라하라고 한다면 먼저 트릭을 알아내는 것은 문과와 이과 중 어느 팀일까요? 하나 둘 셋 기카. 제가 요즘 마술을 배우고 있거든요. 오. 제가 여러분께 보여드리려고 마술 영상을 찍어왔습니다. 한번 같이 보실까요? 뭐야? 준비돼 있어요? 선이 없는데? 아무것도 안 돼. 이것도 마술이에요? 오! 이건 마술 뻥뚫어 아니에요? 뻥뚫어? 그러니까 뚫어뻥 같은 거지 뭐. 선생님 누구? 어디서 배우셨어요? 어디서 배우지? 한번 해보시고 지금 하면 돼요? 뭐예요 지금? 대결이에요? 대결이에요 벌써? 눈치 게임 1, 2 처음에 눈치가 좀 있어야지 뻥뚫어처럼 발투 실패! 그러면 실패는 심판 인정이에요. 그치 돼야지. 어? 이거지. 정답입니다. 이거는 좀 난이도 쉬운 것 같으니까 두 번째 마술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캔은 어떻게 다시 닫았지? 다시 팽창을 하려면 압력이 생성이 됐다는 건데 밀봉을 해줘야지만 캔이 다시 펴진단 말이죠. 그렇죠. 여는 방법에 따라서 혹시 다시 열릴지도? 선생님, 제 생각 한번 들어보실래요? 그거 아닐까요? 그거다! 그거다! 우리가 판단한 그 비밀은 마커를 그렸다입니다. 이거를 닦으니까 닦였죠. 근데 그게 마치 얘가 올라온 것처럼 생각했겠죠. 문제는 지금 그럼 얘가 찌그러져 있어야 되는데 얘 어떻게 찌그러져 있을지 모르겠네. 그러니까 근데 탄산은 차가울 때 강한 거잖아요. 온수의 캔을 대피하시는 건가요? 네. 그런 느낌 아닐까요? 대표님? 어쨌든 이걸 찌그러뜨리려면 막혀있으면 안 된다. 어딘가 한 군데는 뚫려있어야 된다. 송곳 같은 걸로 이런 안 보이는데 구멍을 내. 흔들 때 그 구멍을 막고 이렇게 흔든다. 이게 팍 팽창하면서 펴진 거 아닌가? 그럼 틀 밖에서 노는 사람이세요? 우리 틀 밖에서 놀잖아요. 틀 고은이에요. 이까팀 뻔하다 벌써. 송곳? 오케이 송곳. 네. 한 요 정도? 아, 폭발하는 거 아니겠지? 지금 들었어요? 이거 이제 흔들면 어떻게 되는지 봐야 돼요. 이거예요? 이걸 어떻게 다시 막죠? 아, 뭐 고민 많이 하고 계세요? 아, 예, 저희 뭐 거의 했죠, 네. 뭐 멋지게 한번 보여주세요. 잘 있어요. 아, 그런가요? 밖에서 세팅을 하고 와도 되나요? 이과가 볼 수도 있으니까. 그게 포인트였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고민 좀 하다가 어? 이거네! 한 거예요. 찌그러뜨리는 건 할 수 있죠. 아니 근데 뚜껑이 닫혀있는 상태에서 찌그러뜨렸잖아. 아니요, 뚜껑이 열려있는 상태에서. 아, 열려있었어요? 네. 그럼 찌그러지네. 좀 당황을 하신 것 같은데요? 처음에 아예 열려있었거든요. 그거 자체가 페이크인가? 나가. 나 약간 느낌 왔는데? 빨리 해야 돼, 빨리. 눈치 깐 것 같아, 빨리. 아, 진짜요? 저희 할게요! 잠시만요. 뚫려있는 캔이 있습니다. 찌그러져 있죠? 손으로 쓱 하면은 이런 식으로 딱 생깁니다. 이야. 살랑살랑. 흔들어주면은 이제 새 캔으로 돌아옵니다. 좋아. 이야, 됐다. 따라줍니다. 짜라란. 우리 안 되는 척하고 모르는 척하고 고민하고 있는 척하죠. 다 틀린 척하면. 네, 아.
드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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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됐다. 내가 못하고 있을 것 같은데 오늘 말씀. 너무 쉽다. 쉽다 수워. 성공하셨어요? 아 이제 뭐 못하셨구나. 제가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하는 거야? 다시 밀봉을 해냈고. 어? 뭐야? 된 거예요? 된 거예요? 정답입니다. 아~ 대단하다. 점수 드리겠습니다. 이번 마술이 조금 어려웠거든요. 진짜 어려웠어요. 아, 그니까. 아~ 그치, 이건. 국가팀에게 80점 드립니다. 왜요? 왜요? 무슨 경우죠? 왜요? 정확히 먼저 똑같이 하셨습니다. 아.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이거. 야, 어려워요, 이게. 다음 영상 다음 맛을. 들어와. 이지. 빈 병에다가 음료수를 따랐죠. 여기에 사실 막이 있었어요. 촘촘한 그물 정도 될 것 같아요. 뒤집으면은 이 안으로 공기가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물이 내려가지 못해요. 휴대폰을 라이트를 가지고서 이렇게 할 때는 사실 이렇게 살짝 조금씩 누르는 거예요. 압력이 생기기 때문에 밀고 나가는 거거든요. 아니요, 근데 100%예요. 근데 확신할 수 있는데 보여드릴게요. 저 병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 만약에 구멍이 이렇게 뚫려 있다 쳐요. 빨 때 빤 다음에 막고 있으면 안 떨어지잖아요. 그쵸 그거 같아요. 여기에 가운데 뚫려 놓게 바른 것 같아요. 테이프 같은 거를 투명 테이프를 반틈만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해볼게요. 이거 저 살짝 느낌 오거든요. 비켜 부으면 되거든요. 이걸 제가 한번 부어 보겠습니다. 자, 하나, 둘, 짠. 자, 라이트 준비해 주시고요. 물병을 뒤집을 때 손바닥하고 맞는 부분이 없었습니다. 물병을 쥐어짜는 동작이 없습니다. 갈퀴님, 네, 실패입니다. 야, 빨리, 아, 물 빼, 빨리 와. 지금부터 힌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실험에서 썼던 제일 중요한 재료를 냉장고에 넣어놨습니다. 김치? 방충망을 자르면 많이 혼나겠죠? 어, 야, 근데 뭐가? 알았다. 나 알았어. 뭔데요? 아, 잠깐만. 챙겨요 그럼 빨리. 안 챙기고 싶은데. 이거. 아니 우리가 이렇게 뭐 이렇게. 아니 좋아. 챙겼어요? 두부를 가져갔거든요. 그걸로 뭐 어쩌려고 그러지? 감이 안 오는데요? 어차피 뜯어져 있네, 이게. 그리고 요거, 요만큼 이렇게 펩시가 있거든요? 뭐 우리가 거기 넣으면 되니까. 그 재료가 뭐였어요? 양파망. 아, 양파망.
하나 둘 셋. 뜯어요. 하나 둘 셋.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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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 아 근데 이거 정리해야 돼. 요 요것만 자를까요? 요거 그냥 그거 자르세요. 영상에서 봤을 때 되게 좀 자연스럽게 많이 내려가긴 했었거든요. 그걸 어떻게 조절했을까? 구멍. 속으로 막을 수 있는 구멍. 아, 선생님. 아, 왜 이 생각을 처음부터 못했지? 캐니랑 똑같은 건데. 저희 지금 하고 있거든요. 어? 자, 오늘 마술사 나수드래곤님 준비하고 계시고요. 정신 집중. 지금 예민하십니다, 지금. 이건 너무 자연스럽죠? 화나셨어요? 너무 많이 쓰러지. 너무 많이 버렸는데요? 네, 마술사님이 흑마술사인데 이게 빛으로 하려다 보니까 오늘 좀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 오! 와! 자, 버적수. 아, 너무 좋아요. 버적수. 버적수. 버적수여서 너무 좋다. 하나, 둘, 셋. 2번.